일단 전에 2002년과 2006년에 월드컵에 4위를 했었고 또 여러 번 월드컵에 진출을 했었는데요. 9년이란 기간이 지나서 다시 월드컵 무대를 밟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8강을 목표, 더 나아가서 4강까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을 통해서 월드컵이란 큰 무대를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안 월드컵이란 큰 무대를 나가서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네이션스컵에서 좋은 3위라는 좋은 성적을 가졌고 그로 인해 많은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월드컵에 나가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할 생각입니다. 일단 벨기에는 좋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조직력 또한 좋고 결정력도 좋은 팀으로 알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은 또 좋은 선수들도 많고 또 넓은 운동장을 사용함으로써 그 공간 사용을 잘하는 팀으로 알고 있고 수비 조직력이 매우 좋은 팀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일본은 많은 경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도 있고 빠른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를 통해서 경기장에 많은 관중들이 있는 걸 봤는데요. 월드컵에서도 많은 관중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인도에서 하는 월드컵이기 때문에 출전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되고 흥분되고 있습니다. 하키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일단 선수들은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많은 땀과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시고 승패와 상관없이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